네,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줄 서는 곳으로 바로 들어가서 뭐 대단한 게 없죠. 그 다음에 표를 사고 이제 12시 50분. 12시 53분 차가 하나 있네. 11시 53분이거든. 지금 차가 얼마 안 남았어. 12시 23분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30분 남았네. 빨리 가는 편이니까. 렌트카는 여긴데 외근 중이었구나.
위에서 좀 더 출발하면 된다. 밖에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내가 저번에 왔죠. 여기에서 이제 11시, 12시 23분에 출발하니까 시간 남았잖아. 저기 시간표 보면 돼요. 네, 여기 울산 여기거든요. 제가 15호차입니다. 방금 차는 이거는 그 19번 차고, 19번 차고, 저는 23번 차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야죠. 자, 기록이 좀, 그렇죠? 15호차네요. 여기 15호차. 적혀져 있죠? 방금 지금, 지금 여기가 13호인가? 아, 13호. 맨 끝분. 13호차죠. 계속 기록을. 14호차, 여기. 15호차 여기 있다. 한참 가야 되네. 이리 차 오면은 이제 타고 가야죠. 이 차는 이제 떠나고 있네. 19분 차거든 이게. 이게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는 모양이라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차고, 19분 차고, 난 23분 차. 떠나는 거 한번 볼까요? 야, KTX도 기네. 15분 차고, 그러면. 그죠? 이게 며칠 차인데? 떠나고 있잖아요. 네, 차가 이제 떠나고. 예, 네, 방금 차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보고 집에 갈 겁니다. 바로 갈 겁니다. 처음부터 다리 병신인갑다. 와, 다리 병신이니까 처음부터 저건 타지. 멀쩡한 다리 놔두고 저지는. 나가는 것도 틀리네. 새마을은. 아니, 저기, 개택수는. KTX 이래 대구 동대구역에서 이래 나오는 거, 예, 안쪽으로 들어가면 7번 8번 되어있지. 신세대.